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거의 막바지 하고 있을 때 곡이 갑자기 드랍을 했는데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운 것 같아서 예, 운동을 끝나고 씻고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. 원래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뭔가 이 곡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. 심상치가 않은데 오랜만에 휴츠하이에 대한 얘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휴츠하이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몇 편 찍었지만 다른 베트남 래퍼들만큼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. 그 이유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휴트하이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음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곡이라면 절반 이상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팝 랩 음악들이 많았어요. 뭐 광고성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을 법한 되게 브라이트하고 좀 힙합의 문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팝적인 문법에 가까운 음악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. 저도 음악적 취향이 있거든요. 근데 조금 전에 공개된 휴츠하이의 트리라는 이 곡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. 와, 조회수 보니까 뭐 장난 아니네요. 그리고 휴츠하이가 지금 뭐 랩비엣도 있고 예전에는 킹 오브 랩도 있었잖아요. 베트남에 랩으로 그 오디션 하는 TV쇼 중에 그 두 쇼 출신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자신의 음악을 드랍하고 꾸준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허슬하는 래퍼는 제가 봤을 때 휴트아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지 원래도 외모가 잘생겼잖아요. 잘생겼는데 여러가지 분위기가 잘 맞아지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져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탑 래퍼들 중에 저는 한 명이라고 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휴트아이가 선보이지는 않지만 인기가 진짜 많은 건 저도 알아요. 그거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븐디나이트한테도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인기가 진짜 많다고. 휴츠하이가 간만에 각을 잡고 게임으로 마치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의 힙합을 갖고 왔습니다. 이 트릿이라는 말을 구글 번역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. 가사는 잘 모르지만 뭔가 댓글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헤이터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. 팝 래퍼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건데 한국 힙합도 그렇거든요.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는 래퍼가 있었어요. 팝 랩 음악으로 연속해서 히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스타가 되었죠. 근데 정작 힙합의 그 본진에 있는 그러니까 힙합의 코어 팬들 시리어스한 힙합 팬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지. 그는 힙합이 아니다. 그리고 그를 욕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이 래퍼가 각을 잡고 랩싯을 갖고 옵니다.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.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니까 논란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어요. 그 래퍼가 바로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때는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래퍼의 산이라는 래퍼가 있었거든요. 별명이 랩지니어스였어요. 랩을 너무 잘하니까 천재적으로 잘하니까 그의 랩 실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. 휴트와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곡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휴트와이가 이렇게 각 잡고 랩싯을 갖고 온 데는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. 그동안 팝 랩 음악을 히트시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됐던 인식을 좀 바꾸고 싶은 거지. 원래 힙합 아티스트였고 진짜 나 이 게임으로 돌아오고 싶어. 나 이런 랩싯으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까먹은 모양인데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는 느낌으로 이런 곡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휴트와이의 트릿이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. 프로듀서는 휴트와이와 늘상 같이 하는 그 QT라는 프로듀서가 함께 했네요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나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랩싯 음악 좋아해. 어이서 어이 어이서 어이 하는 이런 라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되게 잘 들려. 여기 가사에 댄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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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뱉잖아요. 저는 이게 마치 그 DJ가
페이드아웃 하는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의 발음처럼 들려서 되게 재밌고 신기했어. 오.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휴츠아이의 발음은 되게 깔끔하게 들려요. 여과 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. 댓글 반응 보니까 휴트와이가 잘생겼어요. 저도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 소속될 것 같은 급의 외모야,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그런 선입견들도 있거든요, 한국에는. 래퍼인데 너무 잘생겼어. 사람들이 래퍼의 실력보다는 얼굴로만 판단을 하니까 너무 그게 아쉬운 거지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, 너무 잘생겼는데 실력까지도 출중해서 리스펙 받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. 한국에는 예를 들면 그레이가 있죠, 여러분들 아시는. 그레이는 진짜 아이돌급 외모를 가진 아티스트인데 프로듀싱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거지. 이런 하드한 벌스 들으면 휴트아이도 되게 좀 텅 트위스팅이나 이런 거에 능한 것 같기도 해. 비트는 요즘 유행하는 약간 휴스턴 텍사스 스타일 느낌이 있죠. 지금 스네어 드럼으로 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휴스턴 텍사스에서 유행하던 36 마피아, 주시 J 같은 래퍼들이 하던 스타일인데 요즘 힙합에서 가장 트렌디한 어떤 비트 스타일이 됐잖아요. 휴트아이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온 거지. 야, 근데 이런 하드한 트랙으로 조이스도 높게 나오고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. 사실 이런 힙합이 제가 이제 진정으로 좋아하던, 바랬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데, 저만 좋아하는 할 수는 없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건데 댓글 반응 보니까 상당히 폭발적이라서 사람들도 이런 음악을 어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. 비트가 바뀌었죠? 조금 속도감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. 에이. 확실히 이 곡은 내가 가사를 몰라도 느낄 수가 있어. 헤이터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야. 자꾸 팝 랩만 들려주고 뭔가 랩시스로서의 어떤 매력적인 곡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 느껴졌다고 생각하겠지. 그러니까 각 잡고 진짜 오랜만에 실력 한번 보여줘? 라는 느낌으로 낸 것 같아.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. 랩비엣에서 휴트아이가 심사위원으로 올라갔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휴트아이의 지금의 위치를 또 말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. 혹시 이거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뭐 디즈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?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좀 미리 파악을 했으면 좋았는데 곡이 드락되자마자 영상을 찍는 바람에 어떤 히스토리인지는 확실히는 몰라 나도. 저도 휴트와이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막 사운드 클라우드 때부터 활동하던 래퍼였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 래퍼도 굉장히 커리어가 오래됐구나, 사람들이 잘 몰랐을 뿐이지,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. 왜냐하면 전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랩시트를 갖고 올 때 랩에서 느껴지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. 뭐 기술도 있고 그런 게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가 딱 느껴지는 거지. 저 사우라는 말이 약간 그 사우사이드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해. 아, 곡은 좋아. 완전 랩으로 조지는 거잖아요. 저 영어 가사가 이제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. 헤이러들한테 하는 말이야.
아 비트 죽인다. 플로우 죽인다 진짜. 가사를 알아듣지 못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유려하다는 게 느껴져. 슈트와이는 이런 래퍼였군요.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이 래퍼를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. 각 잡고 돌아오면 나 이만큼 한다. 나 원래 이런 래퍼였어. 보여주면 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게 있고. 그래서 한국도 산이 같은 래퍼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랩 천재다. 단지 팝 랩을 하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을 뿐이지. 각 잡고 돌아오면 장난 아니다. 뭔가 논란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랩을 선보이니까. 슈트아이의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상당히 저도 다시 보게 되는 면이 있고, 얼굴도 잘생겼는데 진짜 힙합에서 바라보는 래퍼로서의 재능도 상당한 것 같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. 저는 얼마 전에 랩비엣에 임시지만 저지로 올라간 걸 봤거든요. 와, 그걸 보고 슈트아이가 베트남 힙합 안에서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구나 좀 놀랐어요. 은근히 공백기 없이 꾸준히 활동하는 래퍼가 슈트아이였거든요. 다른 래퍼들은 인기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인지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음악이 나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. 공백기가 너무 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꾸준하게 얼굴을 비춰주는 래퍼들을 또 좋아하게 되는 거지. 슈트와이는 그런 점에 있어서 허슬했다고 보고 이런 힙합을 좀 자주 들려줬으면 좋겠다. 결론은 힙합이에요. 힙합으로 다 돌아와야 돼. 팝 랩이든 뭐든 그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이제 결론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돼 있어요. 힙합으로 와야지. 이런 랩시스 가지고 오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